어디 가니? 너희도 타란툴라 맨 보러 간다고? 어, 같이 가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미국에서 타란툴라를 전문적으로 브리더 하는, 여기가, 도시가 어디죠? 여기가 커넥티컷이라고. 커넥티컷? 네, 저희 그 뉴저지에서 한 2시간 넘게 왔죠. 그 미국 전역에 있는 엑스포에는 뭐든지 참여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면서도 타란툴라 브리더 유튜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뭐 다양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al. I'm Blue. Blue. 자, 우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Wow. 안녕. Hi. 자, 여러분 보시면 와, 브라키 펠마 여기 엄청 많다. 오, 구티 사파이어다. You familiar with Poster de la Fusca? It has the banding of a Poster de la Fusca but the body of a Metallica. So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구티 사파이어가 원래 엉덩이 쪽이 이 무늬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은데 이 친구는 지금 믹스된 거라서 좀 좁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되게 TV에서도 저거 다큐멘터리 보고 있어요, 심지어. 와우, 지금 보면은 와, 이게 포스터도 있는데 타란툴라 포스터예요. 네, 이거 선타이거도 있고 뭐 다 있네. 뭐 오렌지 마우스 종류부터 해서 안틸레스핑 것도 그냥 종류별로 다 있네요. 브라키펠마랑. 오, 지금 그 메이팅 하는 거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오, 자연 발색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큰 통에 해가지고 지금 가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발색이 정말 이쁩니다. 와, 이게 바로 구티 사파이어의 발색입니다. 얘가 이제 또 은신하다고 이렇게 웅크려들었네. 진짜 이쁘다. 얘가 오, 한국에서는 지금 멕시칸 종류가 많긴 한데 지금 이렇게 발색이 이쁜 거는 처음 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치킨 스파이더 같기도 하면서도 또 베간스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벨벳소마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이쁜 타란툴라인데. This is another Lasiodora. 라시오도라. 아, 여러분들, 한국에서 라시오도라 중에서 셀먼이라고 하는 버드이터 종류에서 진짜 가장 큰 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 종이죠. 저도 번식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해서 성공했던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You want to? I'm scared. Yeah, he's pretty big. I got some others. 근데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He's pretty big. 네, but if 지금. You feel comfortable, then I don't care. 할 수 있는 거. I don't care. 자기는 안 하고. 아, 자기는 안 하고 나 해도 된다고. 오. 모노센트로피스. 야, 블루바분. 와, 여러분들 소코트라 아일랜드에서. 온 블루바분인데 지금 성체 암컷이고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크죠? 그 사이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인데 와, 지금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따가 오, 오, 지금 수컷이 좀 많이 늙어가지고 발색이 좀 빠지긴 했지만 얘네 원체 브리딩이 쉬우면서 메이팅을 잘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도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죠. 이거 히싱 로치예요? 히싱인데 내가 보니까 이 히싱은 순수한 히싱이 아니고 섞인 거죠? 블랙이랑 이런 건 그냥 다 히브리드. 이게 먹이로 쓰려고 그냥 키운 거. 아, 이렇게 먹이용으로 해외에서는 바퀴벌레도 많이 쓰고요.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지금 엑스포 갔다 와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엑스포. 아, you just came from expo. 와, 이거 사이즈 봐. Yeah, so everything's still looking dangerous. Roger hair. 아, 와, 사이즈 진짜 좋다. Roger hair가 왜 이렇게 커요? Why so big? 와, 여러분들, Roger hair랑 골덴이랑 진짜 착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손에 올려줬어요. 와, 굉장히 착한 것만 손에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원래 25불이었는데. 네. 수익 금지되면서 500불까지 올라갔대. 아, 진짜로? It's a flash. Looks amazing. 오, 얼마. 야, 이 친구 이거 다 있네요, 진짜. 판포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뭐래, 펜촉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매력적인 종인데. 오,
보입니다. 이게 뭐지? 데스트 블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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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 블론디. 예, 애리조나 블론디. 와, 되게 나이 엄청 많겠다, 얘. 되게 크네. 실제로 여기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채집이 되거든요, 자연에서. 성훈 씨도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 알란. 근데 애리조나 블론디는 메일이 배회성이에요. 메일은 많이 잡을 수 있는데 피메일은 네. 다 버러울 되게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구나. 아. 와우, 또 이쁜 거다. 멕시칸 레디? Yes, Mexican ready. 와, 이 친구가 멕시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발색이 상당히 예쁘죠. 사이즈는 거의 손바닥만 하고요. 암컷 성체로 보입니다. 지금 잘 보면 이렇게 무릎팍에 이게 발색이 이런 엣지 있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데. 하여튼 이쁘죠? 그린 버럴 블루. 이게 유체 때도 이쁘고 성체 때도 이쁜 굉장히 멋있는 초보자용 타란툴라인데 이제 다리 색깔은 블루고 여기 몸통 색깔은 그린, 엉덩이 색깔은 약간 옐로우? 인디언? 아, 인디언 오너멘탈이다. 여러분들 얘는 한국에서 저도 얘도 번식 많이 해봤어요. 근데 독성이 진짜 세요. 엄청 빠르고. Yeah, this is so fun. 아, 재밌네. 오케이. 오! 왜냐면 얘가 독이 세서 지금 여기 친구도 네, 무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독이 정말 센 오너멘탈 종류는 다 세거든요. 그 다리 아래에 노란 색깔이 있는 게 인디언 오너멘탈의 주 특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실제로 자연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변 발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다니다 보면 얘를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빡하면 바로 물려서 이제 병원 갈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이 강한 친구입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이렇게 다리를 웅크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게 뭐지? 뭐야? 알보리야? 지금 엄청 큰 타란툴라를 보여준다는데. 오! 레디스네? 예. 아, 레스. 그 오노메탈 중에서 가장 다리가 길고 크기가 큰 애예요.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한 20몇 cm 될 것 같은데 얘도 지금 겁이 많아서 꺼내는 거는 얘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베이비. Tiny babies, third largest species. 센티피드 중에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종. 아, 기간티야? Scalopendra. 아, 갈라파고엔시스. 아, 이게 남미 4대 천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 좀 키우네요. I got three. 여자친구분이신가요? 그러겠죠? 가족? 패밀리? 오. 얘가 브라질리언 블랙. 브라질리언 블랙. 예. 야, 얘가 진짜 순둥순둥해요. 약간 로지에어 다음으로 순둥순둥하고. 오. 빅베이비. 아, 이게 same species? 네, 같은 종이에요. 이렇게 작았던 친구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장난감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얘네가 진짜 수명도 길고 성장 속도도 나쁘지 않고 되게 건강한 애들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진짜 키우기 쉬워요. 이게 아프리카 타란툴라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Yeah, sometimes we'll have some different color forms. Maybe some will get a little larger. 오렌지, 다크, 그레이. I know. 하하.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여러분. 편집자님 이거 빨리 빨리 여러분 편집자님 이거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밖에 아는 척 할 게 없네요. 제가 일부러 여기 전문가분인데 지금 한국 대표로 이게 와서 얘기할 좀 아는 척 좀 해야 됩니다. These are from Dominican. 아, 도미니카 리퍼블릭 이쪽. 스카우트스 같은데. He's kind of mean. You said he's kind of mean. 왜, 왜 뭐라고요? 아, 얘 되게 성격 들어. 이래놓고 부르는 쪽으로 막 밀어. Be careful. They can molt out into multiple different color variations. Oh, every time they molt, yeah, they so change color? Yeah. 아, 아, 오래되면은 이제 퍼플, 탈피하면 뭐 그린 and blue. 사실 여러분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엑스포 참여할 때 포장이라든지 옮기는 방식이 똑같고 사실 사육방법은 똑같은데 좀 다른 점은 확실히 브리딩 할 때, 사육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살짝 잘 꾸미는 경향이 있어요. Here's a nice one.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잠깐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대가 이제 시장 형성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이 오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약하라는 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 뭐야? 어? 어? 저 처음 봐요. 뭐지?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미국 친구 하나 보여줬는데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합니다. 실로 써있는 거 봐서는 실로브라시 쪽인 것 같으면서도 멕시칸 종류 같기도 하고 SP라서 미동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는 종일 수도 있어요. 어, 신기한 거 같다. 온 이유가 있구만. 보람이 있구만. 자,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이제 솔라리스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브라질리언 주얼리 핑크토라고 해서 좀 굉장히 고가종인 그런 친구는 며칠 전 엑스포에서 모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은 없지만 사진을 띄워드리면 뭐 이런 친구들이고 현재 이제 브리딩룸에서 주식을 많이 해서 내년 엑스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를 빼서 좀 먹이는 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외 영상 보면은 많이 먹이더라고요. 오! 이게 먹이용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이게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네. 먹이용으로도 많이 써요. 아, 와 썬타이거 이 정도만 한데 이걸 먹는다고? 우와 얘네들은 이제 아 이게 학명이 기억이 안 나네. 같은 과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썬타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위쪽에 브리딩 룸이 있는데 브리딩 룸을 보여주기가 지금 부끄럽대요. 청소를 못했대요. 바빠서. 왠지 알아요? 이게 브루님이 네. 너무 빅스타라고 이 친구가 알고 네, 너무 빅스타라서 너무 부끄럽다고 지금 이게 지금 말 들으니까 제가 더 부끄러워. 야 지금 와 물었어. 아 근데 먹진 않네요. 먹을 수 있어. 우와 큰 거야? 어 지금 아니, 너무 크니까 물었다 놔뒀어. 신기합니다. 와 쉐시네요. 아 여기 친구 진짜 재밌네요.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에너지를 뿜은 친구인 것 같아요. 또 한번 큰 거 먹이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시도하거든요. 과연 근데 얘 얼마나 소심해가지고 가능할지. 오 문다 오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우와 이 큰 거 어 지금 물려가지고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얘네가 진짜 정강석화로 여기에서 여기 점프해서 막 사냥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사육장이라서 되게 조용히 사냥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Yeah, no problem. 어 지금 친구가 좀 다른 거 보여준다 해서 지금 다른 데 올라갔거든요. 아마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이 굉장히 좀 아기자기 옹기종기 이쁘게 딱 이게 구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가정집에 지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블랙나이트다. 와 I like it. 오호 패턴이 있었네. 와 이쁘죠. 저도 한국에서 지금 열 몇 마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You do? Yeah. You have 12? Yeah, black net patternless. Oh, damn. 아, 나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재밌는 친구네. 아, 나 12마리 때니까 바로 그냥 불끈도 일어나서 나 이거 두고 올게. 무슨 비를? 야, 우리 비를. 우와. That's. 아, 인섹트 브라더스에서 교환한 그 골골 중에 네. 이 패턴이. To have the male fight. 우와. 진짜 합법으로 기를 수 있는 아프리카. 대한꽃무지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 발색이 이쁘잖아요. 사실 작아서 크나 뭐 발색이 이쁘면 진짜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되니까 진짜 자연 같다. 네, 이렇게 매력적인 종들 정말 많죠. 한국에서도 사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보통 이런 거 가만히 안 있는데 사랑을 많이 넘었나 봐요. 진짜. 안녕. 아, 여러분들 보셨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구경하고 왔고 또 심지어 여기 근처에 또 재밌는 것들도 많다고 좀 소개해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타란툴라 브리더는 뭐 이런 식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브리더 룸을
리뉴얼하고 있어가지고 안쪽은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오면은 정말 멋있는 친구들 다 보여주겠다고 또 오라고 했거든요. 다음번에 저희는 집으로 오면 좋겠습니다.